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엊그저께 언박싱 했잖아요. 언박싱. 이 새싹 재배기 언박싱. 채소 씨앗도 있고 해서 언박싱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싹 이렇게 파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새싹 재배기입니다. 이게 새싹 재배기에요. 이렇게 뚜껑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딱 보호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새싹 재배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 새싹 재배기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5ml 정도 일단 위에다 부어주세요. 제가 설명서 읽고 완전히 터득을 했습니다. 자, 이 물을 일단은 여기 새싹 재배기 밑에다가 3에서 5ml 정도 물을 넣으세요. 물을 넣었는데 이 판을 이렇게 놓았을 때 씨앗이 여기다 뿌릴 건데 씨앗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물을 더 부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따 1리터 정도 부어도 큰 문제 없겠어요. 물을 1리터 정도 부어 1리터 이 물주를 1리터면은 1000cc 이 1000cc입니다. 1000cc 정도 붓고 이 판을 놓고 종자가 좀 굵은 것은 위에다 뿌리겠지만 종자가 얇은 것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이 부적포를 넣습니다. 부적포를 넣고 그다음에 어때요? 칙칙이로 이렇게 뿌려도 돼요. 네, 칙칙이로 적셔 주시고 자, 이 칸칸이가 있어요. 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졌거나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주실랑가 되겠어요. 일단은 내가 새싹보리부터 이한 칸을 넣어보겠습니다. 새싹보리를 한 봉다리를 터겠습니다. 이한 봉다리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도 필요한 분 이렇게 팔으려고 저도 해먹기도 하고 새싹보리 이게 한 봉다리에 얼마? 2,000원. 양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새싹보리를 이런 종자들은 대부분 담궜다가 하면 좋습니다. 담궜다가 어디다 담그냐? 물에다가 세네 시간 담궜다가 하면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저는 안 담그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죠. 보통 일주일이면은 다 어때요?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새싹 채소로. 그래서 이한 칸은 제가 새싹 고리를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칸을요. 새싹 고리를 이렇게 촘촘히 넣어주세요. 자, 새싹 고리를 좀더 길러가지고 크는 모습,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직접 이것 가지고 비빔밥 해 먹겠습니다. 야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싹불이 했고, 여기다가 또 가운데다가, 골고루 할 거예요. 골고루. 골고루. 이것은 청경채. 청경채도 뜯어가지고, 이것이 새싹재배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층갈이로 하면 좋아요. 일주일 만에. 이놈을 뿌리고, 3, 4일만 있다가 이 판이 있다면 또 뿌리고, 그러면은 어때요? 일주일 있다 먹고, 또 3, 4일 있다 크면은 또 먹고, 두세 개 있으면은 연달아서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연중. 새싹채소를 골고루. 청경채건, 새싹보리건, 그다음에 브로콜리건, 새로운 모든 이 새싹으로 먹는 것들을 골고루 연중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이 가상에다만 넣어볼까요? 한번. 자, 가상에다가 골고루 이 새싹 채소는 전에 이제 땅에다가 뿌리는 것은 소독을 하는데 새싹 채소를 먹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새싹 채소 아니 그 청경채 그다음에 또뭘 넣을까요? 이거는 브로콜리. 새싹 브로콜리라고 여기 있습니다. 새싹 브로콜리도 자 골고루 한번 저도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모습 여러분 앞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크는 모습도 브로콜리는 이쪽 이 네모칸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게 그만큼 넣기로. 그다음에 이거는 브로콜리. 그다음에 어때요? 뭔 넣을까요? 품종이 현재 네 가지, 다섯 가지인가요?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으면 새로운 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칸칸마다 넣고, 네. 새로운 무 약간 매콤한 맛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무는 이한 줄을 넣겠습니다. 좀 굵죠. 무 종류는 씨앗이 배추 종류보다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고, 이 가운데다가 또 무엇을 더 넣을까요? 브로콜리를 좀더 넣을까요? 브로콜리하고, 자, 브로콜리를 여기다가 골고루 뿌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무가 조금, 새로운 무가 좀 듬성듬성한 것 같아요. 듬성듬성한 것 같아요. 새로운 무를 좀 틈틈이 자,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제 크는 대로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스프레이로 뿌려주세요. 스프레이로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열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열고 뿌리고, 다 뿌린 난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만 뿌리면 돼요. 더 많이 하려면은 아침 저녁으로. 근데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뽑아서 드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뚜껑을 덮어요. 이렇게 딱 덮으면 먼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온도는 18도, 18도에서 한 22도 정도, 18도에서 22도, 18도에서 25도, 가정 환경이잖아요. 18도에서 25도가 그 정도 환경에다가 놓으면은 물이 밑에가 있어요. 습기가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습이 위로 있지만 증발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방산이 안 되잖아. 이거 뚜껑이 있으니까 먼지도 안 주물하고, 통풍은 옆에 구멍이 좀나 있습니다. 환기 구멍이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 놓으면은 이제 됩니다. 완성.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까 이러한 스프레이로 뿌려주면은 일주일이면은 어때요? 새싹 채소를 비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새싹 이제 직접 재배해서 새로운 모 이렇게 새로운 모나 새로운 모 새싹 새로운 모 새싹 브로콜리, 새싹 청경채, 새싹 보리. 이것을 직접 재배해서 드세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 흙이 뭐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방법, 해 먹는, 내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용지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여러 가지 뭐 씨앗도 많이 있지만 내가 설명한 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위에다가 밑에다 물 붓고, 채반 위에다가 부직포 깔고, 부직포 위에다가 이 씨앗 넣고, 그 다음에 이걸로 풍기면은 일주일 있으면 뽑아서 먹고, 또 씨앗 넣고, 그 다음에 한번 시쳐 깨끗하게 씻고, 씻은 다음에 이대로 또 하면 돼요. 이게 두개 있으면은 계속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코로나 이렇게 뭐 반려식물 키우는 것도 좋고, 또한 무궁에 새싹 채소 길러 먹는 방법을 여러분 앞에 저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